자, 71번. 다음 중 X.509 표준과 관련이 없는 것은 X.509 하면 일단 X.5 하면 뭐라고 했어요? 일단 디렉토리 서비스와도 관련되고 그 디렉토리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또 관련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인증서로 좀 가까이서 갑축해서 기억을 하세요. 자, 보세요. 관련이 없는 거. 자, 1. PKI.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이 공개키 기반 구조는 당연히 공인인증서와 관련이 있죠. 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PKI라고 그랬으니까 관련이 있겠고요. 2번 생체 인증. 아, 인증과 생체 인증과는 관련이 없죠. 그렇죠? 일반 사용자 인증과는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체 인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RSA, 리베스트 샤미르 에이들만이 만들었다는 이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소니스블의 좀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RSA 공개키 기반 구조,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뭐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4번 PMI, 프리빌리지 매니지먼트 인프라스트럭처. 이것도 권한 관리 그런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생체 인증 2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71번에 2번. 자, 72번. 자, 다음은 RSA 전자서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RSA 전자서명에 대해서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RSA 이 알고리즘에서 이 전자서명은 그렇지만 일반적인 RSA 알고리즘을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라고 이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조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RSA를 이용한 전자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을 이용한 전자서명이다. 그렇죠. RSA는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 중에서 그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으로 하는 것이 RSA와 레빈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2번 두 개의 소수를 P와 Q로 선택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선택하죠. 여기서 또 어떤 말로 설명을 드렸었나요? 충분한 두 소수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보안상 P와 Q는 세이프 프라임이 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안전한 것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 프라임은 거기에 나와 있는 뭐 P equal EP, 언더바 1 플러스 뭐 1 하고 Q는 뭐 EQ 언더바 1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건데 뭐 참고적으로만 기억을 하십시오. 수학이 돼야 됩니다. 이걸 또 다 설명을 하려면. 그 다음 3번. 로그라고도 할 수도 있고 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 플러스 Q는 P 마이너스 1, Q 마이너스 1. 자, 이것은 왜 틀렸냐면요. PQ입니다. 그냥요. 그죠? PQ 플러스 1이 아니라 PQ로 설명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2는 2를 선택한다. 얘는 암호. 그죠? 암호와의 관련된 것을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괄호 열고 막 서로수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RSA 나오면 소인수분해이다. 그 다음 충분히 큰 소수 P와 Q라는 거. 그리고 E, 그죠? 암호를 선택한다는 거죠. 암호화와 관련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자 서명이든 일반 암호 알고리즘 비슷하게 되는 거죠. 72번은 3번입니다. 73번. 세시 특징 중 하나는 이중서명 방식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를 옳게 설명한 거. 자, 이중서명입니다. 1. 신용카드 소지자와 상인 간의 데이터 기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는. 자, 2번. 신용카드 소지자와 은행 간의 데이터 인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신용카드 소지자의 카드 정보를 상인에게 볼 수 없게 하고, 은행은 신용카드 소지자의 구입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이중 서명입니다. 서로의 정보를 불필요한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서명이 이중 서명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상인과 은행 간의 상호 인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증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 73번의 정답은 3번. 자, 74번. 다음 중 공개키 기반 구조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쉽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개키 기반 구조. 자, 1번. 모든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 구조이다. 그렇죠.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이라든가 또는 인증 방식, 또 인증 기관, 이런 것들, 또 인증서를 총괄해서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뭐예요? 그게 공개키 기반 구조 PKI입니다. 자, 2번.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사용을 위해서만 제공되는 전자 서명 알고리즘 기반 구조이다. 그리고 전자 서명이라면, 그렇죠? 전자 서명이라면, 그 다음 3번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반 구조이다. 그렇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반 구조이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해서만 제공하는 그 전자서명 알고리즘이다. 전자서명이라면, 하지만 여기에 뭘 물어봤습니까? 공개키 기반 구조는 전자서명이든 일반 뭐 인증이든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반 구조. 자, 또 발급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무슨 모든 기반 구조를 우리가 PKI라고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4번. 암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공개키 발급할 수 있는 공개키를 발급할 수 있는 기반 구조이다. 암호화를 위해서 공개키를 발급하는 기반 구조는 인증기관, 발급기관이죠. CA라고 합니다. CA. 자, 그래서 가장 공개키 기반 구조를 잘 표현한 것은 3번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반 구조라는 거. 74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75번 인증서 및 CRL, 그죠? 인증서 취소 목록이라고 해요. 보관소에 저장되어 있는 PKI 정보를 추가, 삭제 및 변경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토콜은 어느 것인가? 자, 그것을 우리는 LDAP라고 해요. 라이트 디렉토리 액세스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LDAP는 원래 DAP라는 게 있지만 얘는 소형 기기라든가 인증서를 기계에서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무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좀 가볍게 간소화해서 그 보안성은 보안 수준은 그 DAP와 유사한 정도로 따로 만들어낸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추가라든가 삭제 변경을 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LDAP입니다. 여기서 그와 좀 대비는 뭐지만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그 선택지 4번 OCSP입니다. 얘가 온라인으로 이런 인증서를 검색하거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OCSP라는 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5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76번 공개키 기반 구조를 위한 요소 시스템이 아닌 것은, 자, 1. 인증서를 발행하는 인증기관, 그렇죠? 이걸 CA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인증기관을 루트 CA라고 그러고요. 2.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는 등록기관, 그렇죠? RA라고 합니다. 이 RA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이 사용자를 이렇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말하는 거고요. 자, 3번 인증서와 인증서 폐기 목록을 공개하기 위한 디렉토리. 디렉토리는 이런 인증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은 것을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당연히 있고요. 다음 4번 인증서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증기관 웹서버. 그 웹서버는 공개키 기반 구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키 기반 구조의 요소 꼭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도 출제되죠?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7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77번. 자, 다음 중 공개키 암호 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가 옳게 연결된 것은, 자, 보십시오. 자, 기억. 레빈 공개키 암호. 자, 2차 잉여로 제곱근 계산 문제로 된다는 거. 레빈은 일단 소인수 분해와 관련이 있다는 걸 좀 알고요. 그 다음, 니은. RSA 공개키 암호. 배낭 문제다. 일단 소인수 분해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 배낭 문제는 어떤 거와 관련이 있어요? 이산대수 문제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엘가멜 공개키 암호. 엘가멜은 이산대수와 관련이 있죠? 그래, 이산대수 기반의 암호 알고리즘이 엘가멜입니다. 그냥 기억과 디귿이 맞았네요. 자, 리를 볼까요? 타원 곡선 공개키 암호. 소인수 분해와 관련이 있다. 얘는 어떤 거와 관련이 있어요? 이산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타원 곡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뭡니까? ECS입니다. Elliptic Curve Crypto System.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억 디귿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어떤 기반으로 했는지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78번. 다음은 SHA-1과 MD5에 대해 비교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를 SHA-1이 전수 공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MD5보다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2번. MD5가 SH1보다 암호 해독이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암호화 강도가 높으면 복잡하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럼 MD5, 아까 1번 선택지에서 SHA가 뭐 공격, 전수 공격에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거로 볼 때 MD5가 SHA1보다 암호 해독 능력이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는 좀 배치가 되죠. 그래서 당연히 SHA-1이 MD5보다 더 어렵게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MD5가 동일한 플랫폼에서 속도가 빠르다. MD5가 동일한 플랫폼에서는 속도가 빠르다. 동일한 플랫폼이라면 속도가 어때요? 같겠죠. 그렇죠. 플랫폼이 같은데. 그 다음 4번. MD5가 동일한 플랫폼에서는 속도가 빠르다. 아, SH보다는, 예, 맞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 맞네요. 제가 잠깐 섞였습니다. 자, MD5가 동일한 플랫폼에서는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MD5가. 왜? 단순하니까. 자, 단순, 빠르다, 복잡, 느리다. 이런 식으로. 암호강도 비교해서, 이론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죠. 자, 4번. 두 알고리즘 모두 구현이 간단하다. 그죠? 간단합니다, 구현은. 우리가 해시함수는 이렇게 어려운 구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저 반대로 설명이 됐고요. 자, 79번. 다음은 DSS, 디지털 시그너처 스탠다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 SHA-1을 사용한다. 그렇죠. 뭐, DSS에서 꼭 SSH-1을 꼭 그것만 사용하는 거 아니지만 하여튼 사용을 합니다. 2. 전자서명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된 알고리즘이다. 서명일 때. 그러니까 디지털 시그너처 아닙니까? 서명. DSS. 자, 3번. 비밀키 암호화 방식이다? 아니, 공개키 암호 방식입니다. 디지털 서명. 우리가 온라인이나 네트워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다 공개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왜? 키 교환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개키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세요. 그 다음 4번.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뭐, 위에 1번에 SHA도 해시 함수죠? 당근이죠. 그래서 79번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의 마지막 문제 80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블록 암호 방식은 무엇인가 했어요. 박스를 보면. 자, 에러의 전이가 없고, 오, 단순하네요. 그 다음, 키 수열의 평문과 무관하여 미리 계산이 가능하고, 또한 스트림 암호로 사용이 가능한 모드이다. 뭡니까? OFB죠. OFB. 그죠? 그죠? Output Feedback. 그죠? Block. 이라는 OFB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 에러 전이가 없다라는 것도 좀 키워드로 좀 알아두세요. OFB는 에러 전이가 없습니다. 잘 알아두십니다. CBC 같은 경우는 뭐, 사이퍼 블록 코드라고 해서 그 ECB보다는 약간 좀 강한. 그죠?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사이퍼 블록 체인이니까, 그죠? 사이퍼 블록 체인 영향을 준다는 거. ECB는 아주 가장 단순한 거. 그래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 강조했었고, CFB는, 그죠? 사이퍼 피드백 블록. 그죠? 암호화 출력을 그 다음 블록의 입력 값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십시오. 8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하지만 CBC, OFB, ECB, CFB 다 중요한 거예요. 아직 뭐 기억이 잘 안 나고 지금도 모르는 학생들은 다시 꼭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 블록 암호 방식의 그 방식 모드는 꼭 나온다는 얘기예요. 8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플리케이션 보안 20문제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제5가 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관련 법규 20문제만 남겼죠. 자, 계속 밀어붙입니다. 81번. 다음 중 정보 자체의 안정성 및 무결성 보호 분야가 아닌 것은? 자, 1.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 시스템의 보호조치. 그렇죠. 암호, 보안. 그 다음 2. 데이터의 부정, 조작, 변조. 다 무결성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 3번. 불건전 정보 유통. 아, 이런 것들은 글쎄요. 안전성과 무결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3번이 틀렸고요. 4번. 컴퓨터 사기. 자, 이런 것들도 안전성이나 무결성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81번은 3번입니다. 82번. 다음 중 정보보호가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
자, 1. 전자정보 구현. 전자정보를 구현하다 보니까 보호를 해야 되겠죠? 정보가 유출됐다는가. 자, 최근에도 지금 개인정보 유출돼서 난리가 났죠? 그 전자정보라든가 정보는 또 개인정보를 국가 모든 국민들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정보의 구현에 꼭 필요한 것이 되겠죠. 자, 2번. 사이버 공간에서 커뮤니티 활동의 증가. 아, 이건 개별적인 거. 이건 완전한 개별적인 거죠. 사이버 공간에서 커뮤니티 활동이 증가됐다고 해서 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이유. 물론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정보 보호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아주 미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좀 그렇고요. 좀 지켜보자고요. 자, 3번. 전자상거래 활성화. 너무 위험하죠. 그렇죠? 인증이라든가 또는 보호, 비밀 이런 것들이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죠? 또 돈과 관련 많이 돼 있고. 그다음 4번. 정보화 사회의 정보의 역할 증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82번에서 약한 것이 2번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커뮤니티 활동 이런 걸 개별적으로 그죠? 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에도 얘도 뭐 물론 보호의 가치는 있습니다. 필요성은 하지만 1, 3, 4보다는 약하다. 그래서 8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83번. 다음 중 정보보호 관련 법령 분야가 아닌 것은? 1. 정보보호 자체의 안전성 보호. 아, 그렇죠. 2번. 정보 무결성 보호. 3. 정보의 내용 보호. 그렇죠. 그럼 4번. 인적 보안. 이건 뭘까요? 인적 보안은? 그쵸. 물리적 보안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죠. 인적 보안은 없습니다. 정보보호라는 건 정보 자체를 보호하는 거죠. 그게 안정성이나 무결성이나 내용. 또 무결성이 또 내용과 또 관련도 많이 있고요. 자, 거의 지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81번, 82번, 83번은. 그 다음 84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조직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에 대한 운영을 분석하고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보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운영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 위험 관리라고 합니다. 위험 관리. 위험 관리. 보안 관리는, 관리는 관리지만, 이 박스의 지문 설명과는 관련이 없고, 위험 분석은, 그렇죠? 자산을 식별한다든가, 또 위험이 취약성은 무엇인지 다 분석을 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운다든가 할 때 하는 것이 위험 분석. 정책 수립은 이 위험을 분석해낸 것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적용을 해서, 안정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가를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정책. 정책을 수립하는 게 정책 수립이고요. 8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위험 관리, 위험 분석.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시험도 계속 나옵니다. 써놓는 것도 나오고, 가로놓기 2차에서는 또 설명하라고도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84번은 1번입니다. 85번. 다음 중 위험 공식을 이용하여 위험 관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정에 대한 제한 조건을 보여주는 BPL 공식은 어느 것인가? 자, B는 보호대책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비용. P는 손실이 일어날 확률. L은 특정 사건에 의한 총체적 손실. 자, 이렇게 했을 때의 공식은, 자, 뭐, 보호대책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뭐보다 커야 돼요? 손실이 일어날 확률, 특정 사건에 의해서 총체적 손실을 곱한 것보다 커야 된다라는, 그죠? 보호대책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것이 BPL.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자, 죄송합니다. 86번. 다음 중 정보보호 자체 안정성 및 무결성 보호의 분야가 아닌 것은? 자, 안정성과 무결성입니다. 1.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글쎄요, 이게 정보 자체에 대한 그런 안정성과 무결성과는 거리가 있죠? 범죄. 그죠?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는 뭐, 정보 자체는 어떤 개체를 말하는 거죠? 저장 데이터. 그 때문에 얘가 좀 거리가 멀 것 같고, 이 컴퓨터 사기, 요거 자체도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보다는 좀 나을 거고요. 3. 전자서명 인증. 아주 중요하죠. 무결성이라든가 또는 누가 보내서 누가 받아보고 누가 보냈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4번. 전자우편 폭탄 및 불언 광고성 전자우편. 자, 이런 것들도 정보 자체에 굉장히 위협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가장 거리가 멀겠네요.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정보 자체의 안정성입니다. 무결성. 자, 중요한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86번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87번. 우연 분석 방법론은 우연 분석 결과의 성격에 따라 크게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으로 구분되는데,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정성적 분석이나 정량적 분석이나. 자, 중요하죠.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1번, 점수법. 어디에 포함이 돼요? 정량적. 자, 2번, 순위 결정법. 어디에 해당이 돼요? 정성적. 그렇죠. 3번, 확률 분포법. 정량적. 4. 과거자료분석법 정량적. 그 성격이 다른 거는 2번이네. 순위결정법. 얘 하나만 정성적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8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8번입니다. 다음 중 정보보호 수립의 5단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건 암기해야죠. 이건 암기해요. 여러분들 2차에서도 나올 수가 있겠고, 또 이렇게 선택형으로 할 때도 충분히 이렇게 나오죠. 조사와 분석. 1번이 답입니다. 조사와 분석, 정보 보호, 그 다음 보안 탐지, 대응 사후 검토. 자, 1번. 조사와 분석, 정보 보호, 보안 탐지, 대응 사후 검토. 잘 5단계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88번. 1번. 꼭 좀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89번. 자, 정보 보안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베일 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에 등에 의해서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자,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메일 폭탄, 서비스 거부 공격, 고출력 전자기기 다 뭐와 관련돼? 전자적인 것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전자적 침해라고 합니다. 전자적 침해. 자,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별 의미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정보보호 관리와 밀접한 관련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더 남아있지만 잠깐 쉬었다가 몇 개 정보보호 관리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법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